아니 그때 그 엘로디가 말했던 조건이 뭐였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집에 문제 하나가 부엌이 너무 작아요. 조금 더 매워도 괜찮을 것 같아. 맞아요. 좀 안 묵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갖다 가서 네, 맞아요. 작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부엌은 부엌이 좀 컸어. 네. 아, 저 로망이 있어요, 사실은. 뭐? 옥탑방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나도 네. 열려있는 공간 좋아하고 저 채광이 잘 들어오는 채광이 잘 들어오고 아니면 작은 테라스나 이런 거 좋아하고 텃밭같이 이렇게 조그만 네. 뭐 허브랑 네. 그리고 토마토 이렇게 또 네.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맞아 아니면 특이하게 뭐 다락방 같은 거도 아, 다락방. 특이한 거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네. 저기 엘로디 지금 사는데도 그 숨어있는 다락방 보고 있었죠. 깜짝 놀랐지 그렇죠 그것도 이뻤어 그렇지 그렇죠 왠지 낭만이 있을 것 같아 맞아 우와. 저 거기 올라가서 그 운동을 하거든요 요가도 하고 뭐 간단한 컬 운동도 하고 축구 연습도 여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로망이 있어요 뭐 거기도 뭐 꾸밀 수 있고 그리고 가격은 보통 가격대 보증금 천에 월세 50 정도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리고 엄청 좋아하게 되면은 사랑이 빠지면은 더 넣을 수 있죠. 오늘 두 군데가 가격대 대비 그래도 여러 가지 좀 고려했을 때 가장 괜찮은 것 같아, 두 군데가. 그렇지. 진짜요? 그럼 다 많았지, 오빠들이. 야. 오빠들이 너무 든든하다. 우리만 믿어주면 돼, 우리만 믿었어. 그러면 기대해도 돼요? 아, 그럼. 우리가 다 갑시다. 야, 진짜 기대되네요. 어디더라? 일단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새소리 들리잖아요. 새소리 들리지. 새소리 너무 좋아요. 여기 공원도 있네. 경의단길 바로 밑이잖아. 아, 여기구나. 아, 좋네. 지금 너무 오르막길인데요? 지금 너무 오르막길인데요? 와, 어이구야야.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또 운동은 해야죠. 운동은. 왜냐면 이런 경사길은 진짜 운동이 돼. 와, 근데 너무 경사인데? 나 어떻게? 근육통 장난 아니거든요. 오르막. 와. 약간의 오르막길이 있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근데 이 정도를 감수해야. 고생 그때 낙이 온다고 하니까 그치. 오르막길 그때 예쁜 그치. 집이겠죠? 근데 괜찮아요. 그나마 네. 이 집은 참고로 전체 리모델링이 끝났어. 와, 이 집주인이 해주신 거죠? 리모델링 후에 첫 입주하는 거면 뭐 거의 새 집이나 다름없는 거죠. 네. 위에 있어요? 옥탑방이에요? 옥탑방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작은 테라스나 이런 거 좋아하고 야 엘로디 로망이 옥탑방에서 사는 거였다라고 지금 엄마야 따라라따 그 음악 뭐지? 자 일단은 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방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자 이렇게. 여기입니다 와 와, 와, 이야, 우와, 우와, 우와. 방이에요. 일단 여기가 정남향이라서 이 햇볕이 쭉 들어오는 거. 제방이 와. 그리고 이제 습기나 이런 게 좀 많지 않아서 곰팡이나 이런 거 쓸 그 일은 거의 없다고. 진짜 예뻐요. 사이가 없어가지고. 좋네. 그치?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괜찮네. 일단 깔끔하다. 진짜 깔끔해요. 예쁘고. 이게 방이고, 그리고 일단 주방. 주방. 주방 들어가면. 이거 이제. 하다. 그 주방 겸 거실. 와. 와. 다 리모델링이 돼서 세탁기도 다 빌트인 돼 있고. 와.
넓다 넓어. 이 주방 그래도 거기다 넓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부엌은 네. 이야 진짜 대단하다. 화장실. 화장실. 오 와 어 화장실 깔끔하다. 이게 원룸 원룸인 거지 원룸. 아. 원룸. 오, 오늘도 되게 잘 나오네요. 이야. 세탁기. 세탁기. 어 이거 그 기본으로 세탁기는 게 너무 좋아요. 어 기본이야. 네. 세탁기랑 냉장고, 어 그거 들고 다니는 게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이거 물 좀 틀어봐야 돼, 이거 물. 네, 이중 했는데. 아, 술 엄청 세요. 우와, 진짜. 오, 와. 귀여워. 쏘는 거 아니야? 와, 좋다. 어, 이런 거. 서랍도 많고 다 들어가겠다, 어. 여기. 오, 좋아. 오빠랑 같이 요리하면. 어, 요리하면. 어, 오빠 이거 맛을 해. 어, 이거 맛, 아빠, 어, 맛있다. 아빠, 어, 맛있다. 아 너무 좋다. 아이고 오늘도 두 사람 사이에 껴서 성민이가 좀 많이 쓸쓸해 보이네요. 그때 에어컨 있었나 집에? 아니요 없었어요. 여긴 에어컨 다 있어. 야. 와 에어컨. 에어컨이. 와. 옵션이야. 그럼 이거 한국에서 풀옵션이라는 거죠? 그렇지 풀옵션이죠. 오. 외국인들이 풀옵션 좋아해요. 어. 왜냐면 많이 그냥 가구 몇 개만 들고 다니니까 어, 이사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네. 여기가 편의점이 바로 앞에 있어. 와. 오. 편의점 바로 앞에. 진짜 급하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마트가 큰 게 있고. 그거 진짜 좋아요. 어, 마트. 장 자주 보니까 네. 너무 좋다. 이야.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제 밖을 이제 봐야 돼요.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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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프랑스의 몽생미셸 뷰. 오, 몽생미셸 진짜 예뻐요. 오, 저 이 동네 못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이 동네 다 몽생미셸 같이 생겨서. 몽생 뭐? 이거 때문에 몽생미셸. 네, 그 프랑스 관광 아니야? 초코?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한번 이 집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옥탑에서 뷰를 한번 감상해 보자. 어떡해. 굉장히 바랬던. 아, 자 이제 한번 나가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오. 그. 와우. 자, 자. 따라라따따. 우와. 우와. 우와, 오, 야. 야. 우와. 이야.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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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박인데? 그랜드 하얏트 호텔과 그랜드 하얏트 호텔과 63 빌딩이 보인다는 얘기는 어디서 불꽃 축제를 해도 다 보여. 우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불꽃 축제 할 때도 있고 63 빌딩에서 불꽃 하죠. 축제 할 때도 있거든. 그냥 맞아요. 여기서 그냥 어디서 불꽃 축제 하든 다 보여. 오, 아~ 이야. 오, 좋네. 이거 그럼 여기 LED만 쓸 수 있는 거예요? LED만 쓰는 거야. 와. 야, 이거 네 거야 이거. 여기 너무 좋다. LED 이거 LED 거야. 아 어떡해. LED 일로 앉아요. 여기서. 앉아. 아 가운데 앉아. 어, 오빠 저 이런 로망이거든요. 와, LED 여기는 와. 원룸이 아니야, 투룸이야. 어. 여기다가 그 텐트 하나 치면 투룸이야. 그리고 사실은 뭐 태닝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우와, 우와 여기서 또 빨래하고 그렇지. 여기면은 김장도 할 수 있겠다. 아 김장뿐만이 아니지 뭐 친구들 와서 파티하고 뭐 어? 어 홈파티 여기서 홈파티 하고 약간 몽생미셸 뷰 맞지? 어 이건 뭐 진짜 오 그림이다 그림. 어 여기 너무 좋다. 그렇지. 이야 뷰가 너무 좋아. 야 아이고 아유, 탑방 뷰가 진짜 근사하네요. 그리고 뭐 내 앞으로 높은 건물이 있으면 안 돼.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내 앞으로. 예. 네. 이게 없잖아. 이거 63 빌딩 보이고. 예. 네. 계속 뷰가 있. 오야. 와, 진짜 예쁘다. 되게 남산. 여기 또 야경이 또 예술이 어. 예술이라고 하더라고. 아, 야경이 예술이겠다. 저 좀 여기 가. 아.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이쁘네요. 와 완전 그림 같네. 여기 내가 살고 싶다 진짜. 그 형들이 탐난다. 어, 바뀔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랜드 하얏트의 모든 객실에 있는 손님들이 나를 지금 보고 있어요. 무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들어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여행 오신 분들이 이 한국의 뷰를 보면서 그 안에 작게 앉아 있는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거. 한국에 환영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차피 여기서 그렇지. 나무만 넣으면은 그렇지, 이제 대나무 그런, 엄청 팔리 허브 같은 거 키우고 텃밭 여기 하고 그렇지. 여기 숙여서 구워 먹고 그렇지. 친구들도 많잖아 여기 그치? 근데 친구들 위치가, 엄청 많아 위치가 딱이야 근데 그거 진짜 좋아요 날씨만 좋으면은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그렇지, 거기서 건, 바로 자고 여기 동민이랑 나랑 이제 평상 하나 딱 만들어주면 제가 여기 평상에서 그 옛날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 청춘 드라마 감성이 여기 이제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청춘 드라마 감성이 여기 이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 와. 야. 와. 드라마 드라마. 나의 청춘 이제 시작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미 머릿속에서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고기 구워도 돼요? 아, 뭐든 돼요. 여기서 고기 구워 먹어도 되고 가장 자주 이제 해 먹어야 될 게 여기서 삼겹살 파티. 실내에서 먹으면 냄새 나니까. 여기 가족들하고 와도 여기서 맛있는 거 해 먹고 하면 좋잖아. 저기서 이제 삼겹살 같은 거 구워 이러면 너무 좋죠. 온치도 있고 온치가 있고. 아니 일롱목 타방 어떻게 찾았어요 오빠? 아 근데 사실 요새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다 찾아보면 금방 찾는데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한국에 딱 왔을 때 집을 보러 다니면서 우와 했었던 적 있어? 뭐 충격이거나 신기했거나.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뭐 흰색이나 크림색 좋은 게 그래도 햇빛 들어올 때 아, 되게 깔끔하지. 좋은데. 약간 너무 흰색 올 화이트 홀 화이트 좀 네. 병원 같아서 병원? 네 프랑스 병원 그냥 원정 병원 느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희철이네 집이 약간 그렇지 않아요? 거긴 내가 약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아, 그거 봤었어요. 이런 집은 그 월세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이 LOD가 이제 50만 원이라는 네. 금액을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서 15만 원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15만 원이 오버된 거예요? 천에 65. 65만 원이면 거기다 뭐 관리비 뭐 하면 70만 원 넘는다는 거네 한 달에. 그렇지 70만 원 넘지. 그러니까 뭐 사는 거 다 그런 거죠. 뭐. 어떻게 욕다방 너무 좋은데? 좋은데 이거. 그지.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이제 뭐 분위기 좋은 카페 가는 거 줄이고. 네. 여기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줄여요? 왜냐면 여기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다른데 분위기 좋은 데 가봐야. 우리 집보단 별론데 카페는 좀... 여기서 만들면 되죠 뭐 삼겹살 집 안 가고 여기 가서 구워 먹고 여기 가서 저 집에서 혼자서 오리고기 구워 먹어요 귀엽다 여러모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내 지출을 줄이면서 일로 들어올 생각을 하면 그렇죠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혼자 찾았으면은 이런 거 못 찾을 것 같은데 역시 오빠들 있으니까 든든하고 이런 좋은 팁을 찾게 되네요. 우리 이제 가족이야. 야, 엄마! 우리가 아니 이상 이제. 아, 어쨌든. 아, 너무 좋다. 깨끗한 옷. 탑방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일단 화나고 하니까 좀 온치가 있대. 와. 그 여기는 이제 엘로디가 또 원했던 다른 장점이 있어. 엄청난 장점이 있어. 여기 뭐 빌라인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큰 대로변이잖아. 네. 엘로디가 안전해. 입구 그리고 그쵸, 또 중요한 건 큰 대문이 하나 대문 있어. 중요해요. 큰 대문을 하나 들어가서 이거 최고다 이거 여자 혼자 살 때 진짜 위험하거든 훨씬
대문만 있어도 엄청 보호가 돼. 어, 그렇죠, 그렇죠. 좀 안전하네요. 안전하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 335만 원이야. 에? 에? 어? 야, 가격이 엄청 착한데? 오, 335만 원. 엄청 싸네요. 야, 아니, 그러면은 와, 진짜 좋네. 괜찮네요. 그러면 1000이었으면 300이면은 700이 남는 거야? 그죠? 그리고 아, 여기가 이제 LOD가 들어갈 집인데 앞에 텃밭이 이... 이... 오면서 상상하고 있었어요. 어, 이거 다 정리하면은 허브랑 네, 그리고 토마토 이렇게 또 네,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나와서 계단 내려가면 이제 텃밭이니까 대박이다. 와, 이거 진짜 그치? 이거 야, 만약 여기다 하면 뭐 키우고 싶어? 막 허브? 어, 어,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비 있을 때 여기서 해바라기 어, 놓고, 그러니까 어, 그 해바라기 앞에서 약간 테이블 놓고 바베큐 그냥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거. 어, 330. 335만 원. 330. 그러면 15만 원이 세이브 되잖아. 35. 그렇지. 15만 원. 15만 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적금 부는 거야. 와. 어? 어, 진짜 좋은데? 그리고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은 게 바로 앞에 그 굉장히 큰 아파트가 있잖아. 그 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편리 시설이 많이 있어. 그렇죠. 사람이 아,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뭐 마트서부터 뭐 편리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오. 근처 학교도 있겠네요. 뭐 다 학교도 그렇지, 있고. 학교도 뭐. 학교 있으면 축구장 있어요. 아. 맞다, 맞아. 자, 일단 들어갈게요, 이제. 들어갈까요? 어, 와, 이거 집 엄청 커 보이는데요, 안에? 자, 와, 크다! 와! 자, 아,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우와! 장판하고 도배가 다 이번에 새로 나왔어. 아우, 야. 오, 좋다, 여기.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넓다. 그러니까요. 어? 여기서 파티션만 하면 그렇지. 어, 파티션하고 어, 문제 한번 틀어볼까? 맞아요. 어? 여기서 플로팅 아일랑 넣으면은 그 야, 다, 오, 물 진짜 세. 우와. 오. 야, 물이 잘 나와야 되거든. 맞아, 맞아. 음식과 그리고 창문 열어보니까 그것도 잘 될 거 아니야. 환풍도. 맞아요, 맞아요. 어, 환풍 너무 잘 되고. 오. 어. 괜찮네요. 창문 열고 어, 요리하고 그렇지, 환풍하고 여기 텃밭 보고 오, 좋다! 아, 텃밭이 베이크. 바로 보이네. 네, 텃밭이 바로 보여요. 거기서 아, 밖에 보이면서 요리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 환기가 되잖아. 또 환기할 수 있고 또 밖에 텃밭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어, 여기 삼겹살 구워서 다 나가, 연기. 와, 이거 진짜 어이,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데? 어, 너무 좋아하네요. 여기는 335만 원. 330. 확실히 가격, 가격이 좋다. 네, 가격 좋아요. 엘로디가 좋아했던 게 텃밭이었잖아.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 뭐야? 자. 그 어. 뭐 하는 거지? 자. No way! 우와, 뭐야? No way!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대박인데? 우와. 뭐다? 뭐죠? 오, 와, 독특하네. 자, 와, 이거 대박이야. 야, 아니 수납장인 줄 알았는데 뭔 계단이 있네요, 저기. 그러게요. TV시냐? 자, 먼저 LED 올라가. 오빠, 잠깐만, 잠깐만, 잡아줘. 오케이. 어, 재밌다. 올라가. 자, 대박. 우와, 이거 대박인데? 우와, 우와! 야, 여기는 진짜 넓다. 이거 여기 계셔도 안 돼. 특이하게 뭐 다락방 같은 거도 특이한 거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 너무 좋다. 아, 마음에 든다, 이거. 여기 계셔도 안 돼. 어, 저기에 다락방이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네요. 그러게요. 어, 그런데 어, 진짜. 여기 뭐 만들고 싶어, 여기는? 하면? 약간 비밀 공간처럼 여기서 약간 아라비안 나이츠처럼 천 이렇게 쫙 하고 어, 좀 그 리본처럼 이런 거 하고 그 모로코 사람처럼 쿠션들이 바닥에 많이 놓고 이런 그리고 친구들하고 오면 여기서
여기서 한잔 하는 거지. 얼른 아니면 한잔 하는 거지. 와 이거 재밌다 집이. 어 이거 너무 재밌는데 여기. 야 엘로디가 좋아할 만한 집만 쏙쏙 이렇게 잘 골랐네요. 특이하다 얘. 아 여기는 이제 좀 약간 도배를 좀 해줘야겠네 우리가. 네, 여기 도배 한번 해야 돼요. 도배 한 번. 도배 해주고 여기도 좀 막아주고. 어. 네. 제가 아무래도 특이한 거 좋았나 봐요. 이런 비밀 공간 같은 거. 그리고 가격이 좋잖아.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새벽에 택시 타고 그냥 바로 대로변에서 내려서.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나도 막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든든하죠. 맞아. 네. 여기는 오르막도 없고. 오르막길도 없고. 그러네요? 바로 어머 그냥 평지야. 아 제가 눈 올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골때녀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막 오르막길 또 올라가서 생각해봐. 편의점 갔다가 여섯 번 넘어갔어. 여기 진짜 이거 장난 아닌데. 어머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아니 뭐 그냥 아유 이런 거. 이런 거 어렵지 않나.